재외국민 특례전형, 그리고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특별전형,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도 12년 특례라고 하는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그리고 재외국민 3년 특례에 해당하는 3특 의대 입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더더기 다 빼고 오로지 전형 방법만 가지고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학들이 전형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하겠는데, 1부는 우선 3특, 재외국민 3년 특례 학생들 의대 입시 총 43명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는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들 모집 전형 확정이랑 전형 계획이 약간 차이가 있고, 최대 몇 명 이렇게 정원을 정해놓은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교육과정 해외이수 12년 특례 모집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최대 몇 명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정원 외로 모집하기 때문에 전체 총 인원 집계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3년 특례 먼저 1부에서 하고, 2부에서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12년 특례 의대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시작입니다. 바로 3년 특례 의대 입시 네 가지 유형의 전형 방법이 있습니다. 총 43명을 모집하고 있고, 보통 43명 정원이다라고 하면은 뭐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많게는 500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3년 특례 의대 입시의 전체 전형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6대 1, 8대 1, 12대 1, 때로는 15대 1 이렇게 되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원은 대부분 의대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서 나누기 6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6개 대학을 의대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경쟁률에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6개 대학의 카드를 어디에다 쓰느냐의 부분인데,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당수 다른 의대에 중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에 대해서 크게 민감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합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추가 합격까지 고려했었을 때 실질 경쟁률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유형입니다. 서류 플러스 알파로 3년 특례 의대 간다. 필타 플러스 알파로 의대 간다. 서류 플러스 필타 플러스 알파로 의대 간다. 어학 플러스 알파로 의대 간다. 자, 여기서 도대체 알파의 내용이 뭐냐? 알파는 일반적으로는 면접입니다. 즉 서류와 필답을 다 함께 요구하고 또 면접까지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어학성적 플러스 알파인데, 이때 이 알파 내용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필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면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플러스 면접, 필답 플러스 면접, 서류 플러스 필답 플러스 면접, 그리고 어학 플러스 필답, 어학 플러스 면접, 이와 같이 유형이 크게 보면은 네 개, 보다 더 세분하면은 다섯 개 정도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대부분 전체 43명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서류 플러스 알파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유형별 어떤 대학들이 있고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류 플러스 알파, 즉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대학 간다. 24명에 해당하는 전형입니다. 전체 3년 특례 의대 43명의 거의 절반을 초과하는 인원들을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세분화되어서 전형 요소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통 2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졌고,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몇 배수를 모집하는데, 다 서류 100% 하면 편한데, 어느 대학은 서류 적부 판단, 어느 대학은 서류 10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류 적부 판단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pass or fail이죠. 즉 서류 가지고 합 불합을 따지고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서류 적부 판단, 즉 pass or fail 하는데, 2단계에서 서류 70%를 반영하니까 바람직한 전형 요소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대학은 그냥 1단계에서 5배수 서류 100%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한편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서류 100%로 5배수인데 2단계에서는 면접 100%예요. 즉 1단계 서류를 전혀 반영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때 쓰는 표현이 사실은 서류 pass or fail이에요. 즉 pass or fail, 5배수든 몇 배수든 관계없어요. 그 표현 자체가 여기서 서류 적부 판단이고 2단계에서 반영을 안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서류 적부 판단인데 대학에서 입시 요강을 만들 때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서류 적부 판단 해놓고 적부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에서 또 반영하는 이와 같은 모순된 구조가 있고 반대로 서류 100%로 해놓고 2단계에서 전혀 반영 안 하니까 여기서 그 내용은 적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입시 요강에서의 용어 쓰는 거에 대해서 혼란을 피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서류 플러스 면접을 어떻게 반영해 가느냐. 자, 다 서류 100%예요. 그리고서 적부 판단도 서류 100%라고 했습니다. 2단계에서 서류 70, 역시 서류 70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서류 60. 줄고 있습니다. 서류 50, 더 서류 비중이 줄어요. 그리고 서류 0, 즉 여기서는 서류 적부 판단이 되는 거죠. 서류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서류 플러스 알파, 그 알파의 내용이 면접이니까 서류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면접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가는 대학 유형의 면접 비중이 서류 70일 때는 30%가 되고 서류 60일 때는 면접이 40%가 되고 서류 50일 때는 면접이 50%가 되고 서류 적부 판단으로 끝날 때는 면접이 무려 100%입니다. 점점 더 면접 비중이 큰 대학이 있고 점점 더 올라갈수록 서류 비중이 큰 대학이 있습니다. 서류 100%만 가지고서 뽑지는 않습니다.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서류 100%만 가지고도 뽑아요. 그렇지만은 3년 특례는 서류 플러스 알파, 그 알파의 내용은 면접을 중심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다. 서류만 100%로 뽑는 대학은 없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70에 면접 30, 가장 보편적인 거고 1단계에서 3에서 5배수입니다. 그 대학이 바로 가톨릭 의대랑 가톨릭 관동대 의대입니다. 가톨릭 의대 3년 특례 전형 3명이 있고 가톨릭 관동대 의대 3년 특례 1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1유형이 3년 특례고 2유형이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12년 특례입니다. 그래서 1유형 2명 이렇게 가톨릭 의대랑 가톨릭 관동대 의대에서는 1차 서류 100%에 2차에서 1차 서류 70 면접 30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의대는 의대 빅5에 들어갑니다. 대형 병원을 갖고 있는 서울대 의대, 세브란스의 연세대 의대, 삼성병원의 성균관대 의대, 아산병원의 울산대 의대, 그리고 가톨릭 병원이 있는 가톨릭 의대입니다. 여기서 3년 특례 3명을 모집하고 있고 3에서 5배수다 보니까 즉 9명에서 15명까지 1차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합격을 한 다음에 서류를 70으로 내리고 면접을 전공적합성, 인성 및 성장 잠재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을 기준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이 면접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1배수로 줄입니다. 즉 3명을 모집하는데 9명에서 15명을 서류 100%로 모집한 다음에 다시 서류 비중을 70으로 줄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면접 봐서 30%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은 2017년도 11:1 그 다음에 12:1 그리고 2019년도에 16:1 점점 가톨릭 의대 3년 특례는 경쟁률이 성장해 왔다. 그래서 경쟁률이 계속 상승해 왔고 2017년 11:1 2018년 12:1 2019년 16: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네, 자 동일한 방식으로 비중을 갖고 있는 대학이 다름 아닌 가톨릭 관동대 의대 3년 특례 부분이고 자. 서류 100%로 역시 3에서 5배수를 모집하는데 자격 서류가 있고 추가 제출 서류로 실적 서류, 활동 서류, 기타 서류가 있는데 실적 서류에서는 공인 영어, 공인 이해국어, 그리고 표준 학업 능력 자료, 즉 SAT, AP, IB, 그 다음에 또 ACT, A-Level 다 좋습니다. 그래서 즉 실적 서류,
그리고 비교과 활동 서류, 그리고 기타 서류, 이와 같은 추가 제출 서류를 통해 가지고 서류의 변별력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개별 면접과 그리고 집단 면접이 있다. 그래서 개별 면접은 2019년도에는 발표 면접까지 이렇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자, 경쟁률은 2019년도에 14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의대랑 가톨릭 관동대 의대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보통 경쟁률이 10대 1 가까이 되어지고 있고 배수가 3에서 5배수를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3명, 2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단계 3에서 5배수 말고 1단계 5배수라고 확실히 배수를 확정시켜 놓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도 역시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70, 면접 30으로 모집하는 대학이 바로 성균관대 의대 3년 특례랑 그리고 순천향대 의대 3년 특례입니다. 성균관대 의대 3년 특례 전형은 빅5에 해당하는 의대고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서류 100%였어요. 이것이 2020학년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즉, 서류 100%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서류 100%로 무려 5배수를 모집합니다. 즉, 10명을 뽑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서류 70%로 줄이고 면접 30% 가지고 최종 인원을 뽑겠다는 겁니다. 경쟁률 무려 17대 1이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13대 1, 그리고 10대 1이었는데, 그리고 모집 인원도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7대 1로 급상승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대학입니다. 순천향의대 3년 특례. 역시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인 대학이고요. 그리고 최대 4명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의대 역시 11대 1에서 13.5대 1, 12.5대 1. 점점 경쟁률이 어느 정도 증가되어져 왔다. 물론 약간 경쟁률이 작년에는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자, 네. 이와 같이 서류 플러스 알파 중에서 그 알파의 내용이 면접이고, 면접이 2단계에서 30%, 그리고 서류가 70%인 그 대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3에서 5배수를 뽑는 가톨릭 의대랑 가톨릭 관동대가 있고, 아예 5배수로 확정을 해 놓고 1차 인원을 뽑는 성균관대 의대랑 그리고 순천향 의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전체 11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 비중 똑같습니다. 2단계에서 70, 30인데 표현만 적부라고 이렇게 표현만 바꿔놨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건향대 의대 3년 특례도 역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하고 있고 여기서 pass or fail만 판단한다. pass or fail만 판단을 하면은 2단계에서 반영을 안 해야 된다는데 왜이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pass or fail만 판단한다는 것은 GPA와 공인영어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나 이 GPA와 공인영어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이 판단이 여기서 1단계에서 끝나면은 적부 판단이 맞습니다만은 2단계에서 평가에 70% 반영됩니다. 물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2단계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순수한 적부 판단이 아니고 1단계에서만 적부 판단이고 2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반영되는 비중이 면접이 30%입니다. 그리고 1단계 서류, 공인영어랑 GPA 두 가지만 해당합니다만은 70%를 반영하고 있다. 축소된 MMI 면접이다. 세계 평가에 대해서 5단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서 면접 점수를 부여합니다. 평가 영역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인데 발전 가능성 비중이 높고 인성에서도 등급이 5개가 있고 발전 가능성에서도 등급이 5개, 그리고 전공 적합성도 등급이 5개 해가지고 이 등급의 상위 두개 등급 정도에 해당이 돼야지 면접을 어느 정도 잘 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봤었을 때, 자,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면접 30%인 대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에서 5배수를 뽑는 가톨릭 의대랑 가톨릭 관동대 의대, 그리고 5배수를 뽑는 성균관대 의대랑 순천향대 의대, 그리고 건향대 의대가 있는데,
이 건양대 의대는 역시 5배수를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배수를 뽑는다는 점에서 성균관대 의대랑 순천향대 의대랑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대학입니다. 다음 대학은 2단계에서 서류를 10% 하향해서 60%, 면접 비중을 10% 상향해서 40%, 즉 2단계에서 서류 60, 면접 40%인 대학입니다. 바로 연세대 3년 특례 전형 두 명이고, 그리고 연세대는 치의학과도 있죠. 그래서 연세대 의대랑 치의학과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하고, 2단계에서 네, 서류 60, 면접 40인데, 이것이 2019년까지는 말씀드렸던 가톨릭대 의대라든지 성균관대 의대처럼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이었는데, 면접 비중을 2020학년서부터 올렸어요. 그래서 바로 2단계에서 서류 60, 면접 40%가 된 겁니다. 연세대 의대 경쟁률 보면은 10대 1, 11대 1, 16, 점점 의대 경쟁률이 세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의대로 역시 연세대 원주의대 3년 특례 전형입니다. 경쟁률 22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연세대 서울 캠퍼스 의대나 연세대 원주의대만큼은 자,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무려 면접 비중이 40%다. 그리고 서류는 60%다.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대학입니다. 다음은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50, 역시 서류 비중이 좀더 줄어들고 면접이 50%까지 올라가서 면접 중심인 대학입니다. 가천대 의대 3년 특례 한 명을 이와 같이 무려 2단계에서 면접 50% 범위를 주고 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그야말로 서류 적부 판단으로 5배수만 모집하고 2단계에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대학이 있는데 인제대 의대 3년 특례입니다. 역시 면접 중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2017, 18년도 경쟁률 거의 비슷했죠. 2019년도 15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봤듯이 자,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70, 30 또는 60, 40 또는 50, 50 아니면은 면접 100%, 이와 같이 서류 플러스 면접의 형태로 전체 3년 특례 의대의 절반 정도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서류 플러스 알파에 이어서 다음 대학 유형 필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